동학산 명품 숲길 종합 안내도입니다. 네, 오늘은 곡성 동학산 명품 숲길에 왔습니다. 네, 계곡은 1곡에서 9곡까지 하나하나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입구에서부터 도림사까지가 1곡에서 5곡이고요. 도림사 위쪽에 6곡에서 9곡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위에 한시 구절이 새겨져 있는데요. 구한말 곡성 선비들이 의병 활동을 하며 자신들의 기계를 새겨놓은 것이라고 하네요. 제 5곡 요요대인데요. 물을 좋아하는 지혜로운 자와 산을 좋아하는 어진 자가 논의는 무대라는 뜻이랍니다. 이곳 도림사는 원효대사가 창건해 고성국사, 사명대사, 서산대사 등 도인들이 숲같이 많이 모여들어 도림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해넘어지 2.5km인데요. 이쪽 왼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왼쪽으로 하셔야 계곡으로 계속 가실 수가 있거든요. 제 7곡 5원대에 왔습니다. 날은 저물고 갓길은 멀다라는 의미를 지닌 누대라고 하네요. 계곡 물소리도 좋고요. 숲길이라서 그런지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글씨를 품은 바위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이곳은 등산로도 잘 조성되어 있고요. 계곡의 물소리도 너무나 좋고요. 소나무 향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9곡 소도원은 도현명이 노래한 도화원과 풍광이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이곳 길은 곡성군에서 동학산 명품길로 조성을 하고요. 토닥토닥 걸어보자 이런 축제도 곧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인저이 상당히 드물고요. 계곡 폭포 소리만 아주 조용하니 편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저 바위에 시 한 수 새겨볼까요? 아, 이거 아주 다리를 안전하게 만들어놨구만요. 정말 폭포 소리만 들어도 상쾌해집니다. 대나무 이제 가는 길은요. 소나무 향과 숲속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늘도 많이 지어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은 동학산을 한번 등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계단이 나옵니다. 계곡이 끝나자마자 동학산 가는 길에 계단이 아주 아찔하게 많네요. 우리 아짐이 지금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날씨 아주 사람 잡네요, 잡아. 동학산까지는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산 올라가는 데는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맨 마지막에 좀 각이 좀 높아가지고 거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금산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직도 동학산 2.5km 남았네요. 하하. 저기 다람쥐도 있는데 잘 찾아오세요. 다람쥐 보입니다. 엄청난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동학산 정상. 낮아서 쉽게 봤더니 그렇지 않네요. 하늘은 막습니다만 엄청난 계단 때문에 힘들어요. 한번 보세요. 음산 아닙니다. 음산 아니에요.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길은요, 소나무 숲길이라 참 좋습니다. 새소리도 많이 나고요. 멋진 암릉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길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 로프 있어야 되겠는데요. 암벽 수준입니다. 암벽.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동학산 0.6km 남았습니다.
아이, 멋있는 소나무 같다. 아이, 참 신기하게 생겼네요. 아이, 천막대 왔습니다, 천막대. 와, 아이, 저 멀리 곡성 음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더워서 100m 남았습니다. 더월상 정상 드디어 왔습니다. 이 바위와 소나무가 잘 저렇게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배너머제 형제봉을 거쳐서 도림사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아, 위험 구간이라네요. 계단을 설치해 놓고요. 우, 염소똥일까요? 토끼똥일까요? 아, 아주 멋집니다. 와보셔야 될 것 같네요. 조금은 힘들지만. 저 멀리 저수지도 보이고요. 곡성 음내도 보이고요. 가는 계단은 뭐 만만하지요. 어우, 이쪽은 바위와 계단과 소나무가 아주 멋지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자, 골짜기를 한번 보십시오. 곡성은 말 그대로 골짜기와 고개라는 뜻이라네요. 역시. 우리 아줌과 바위와 푸른 하늘이 아주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그렇죠? 아유, 반갑습니다. 올라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너무 환상적입니다. 예.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아, 내려가는 길도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이 바위 속에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아,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아, 내려가는 계단도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오늘 조망도 아주 좋습니다. 아, 계단도 만만치 않고요. 와, 맑은 하늘. 동학사에서 벌써 0.1km 내려왔고요. 배 넘어지는 1.7km가 남았습니다. 이것도요, 또 암릉 구간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와, 저희들 다녀온 동학산 내려온 계단을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진짜 이것도 소나무 숲길이 아주 좋습니다, 진짜. 아, 파란 하늘과 경계 새끼 진짜 잘 어울립니다. 저 봐봐, 저 밑에 도림사 보이잖아. 진짜 겉에 숨소리밖에 안 납니다. 향을 스기트로 마시고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멋진 장전 하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한잔 하고 하산하면 딱 맞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가면 형제봉 2km 가야 되고요. 도림사가 2.5km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도림사로 바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도중에 하늘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늘 정원 연못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늘 공원을 조성 중이네요. 이곳 동학산 명품길 걷기, 더닥더닥 걷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계곡의 멋진 모습도 즐기시고요. 소나무 향도 정말 진하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 오토 캠핑장도 잘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가족들끼리 언제나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